제가 그때 게임 끝나면서 이 게임 새로운 루트가 있다고 그랬죠? 그거 한번 해봅시다. 일단 이걸로 시작하는 것 같아. 서랍을 열어볼까? 네. 근데 전화! 전화다! 전화를 사용할 것인가? 네. 누구한테? 엄마한테. 이보시오! 이보시오! 어머니! 영아! 영아, 네. 어떻게 되지? 이게 원래 전장에선 전화 쓰면 게임 오버 됐던 걸로 아는데? 뭐야? 그러게 왜? 공산당인가 뭔가 해서 이 모양이냐? 나도 몰라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놈들이 오면 내가 죽는다고요! 어서 이거 병으로 탈출해야오! 그래? 그러게 왜? 공산당인가 뭔가 해서 이 모양이냐? 아유, 나도 몰라요!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에? 그러게 왜? 공산당인가 뭔가 해서 이 모양이냐? 아니, 한 번 한 말 계속하지 마세요! 어머니! 어? 열받았네? 예? 뭐야? 가라! 몬스터볼! 에? 뭐하는 거야? 아, 진짜? 넌 내 거야! 아이, 골 때리네, 진짜. 시명의 다른 모험이 시작됐다. 어이구, 비둘기라 할머니 아니야? 그래. 이렇게 해서 시명의 모험은 시작되고야 마는데. 그럼 파티 창에 아 들어가 있네? 포켓몬 트레이너로 바뀌었고 노말 타입이야. 아, 엄마가 노말 타입이세요? 이거 내가 지난번에 했던 거예요, 이거는? 아, 기차 파티야, 게다가. 잠깐만, 그러면 어? 여기 원래 못 들어갔지 않나? 여기 질 좋은 아이템 팔고 있다네. 질 좋은 아이템?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빵원이야, 빵원. 잘가게 트레이너. 안녕하세요, 포켓몬을 치료해드릴까요? 아니요, 포켓몬이야. 어이, 막장 아니야 이거? 포켓몬이요? 그러면 저 그럼 얘랑도 싸울 수 있잖아 그냥. 야, 됐다. 오, 거기 너. 에? 너도 포켓몬 좋아해? 응, 좋아해. 아, 이제는 선택지가 없네요. 그럼 시합이다. 뭐요? 어이구, 좋아. 가라. 날프 알통몬. 아, 날프 알통몬이네. 오, 격투 타입 포켓몬. 아직 몸집은 약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방심은 금물. 연전이 한방기 기술을 좋아한다. 근데 나 노말인데 격투 타입을 어떻게 가라. 어머니, 공산당인가 뭔가 해서 이 모양이냐. 나 노말인데? 우리 어머니 노말인데 어떡해. 날팔통만 버티고 있어. 내가 약점을 찾아볼게. 예, 약점 그런건 없다. 아니야, 격투로 때리면 그냥, 격투로 때리면 나는 그냥 가는데. 일단 한번 때려보죠 그냥. 일단 기회를 노리자. 이제 저 어머니의 약점은, 약점이 뭐지? 야, 이가 노말 타입의 약점 격투 모르냐? 아유, 부활 못이구만 이거. 오, 내가 치다니. 아이고, 자 받아, 노란 배지야. 노란 배지를 받았다. 그래, 아쉽게 됐네. 얼른 알통 랄프모드 랄프모드로 진화시켜야겠어. 자, 한번 얘는 이제 그냥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여기도 이제 뭔가 있네요. 아, 여기는, 오, 여기 원래 그 치킨 개 아니야? 아, 여기는 못 들어가네. 그렇다면 여기는 여전히 그 김도환이 있나? 아, 아직은 못 내려간다. 게임 진행을 위해 하얀 배지를 얻게 되면 내려갈 수 있다. 야, 이거 완전 루트가 바뀌었어요. 이거 완전 진짜. 나를 지켜주시오. 돈 좀 주세요. 포켓몬 시합이다는 뭐야. 포켓몬 시합을 신청하다니. 그 도전 받아들이죠. 너 뭐 들어, 넌 뭐 갖고 오냐? 의사 양바티 나오세요. 의사 양바티. 아, 병원이요. 안심하세요. 안심하세요. 에스포 타입 포켓몬. 포켓몬의 코에 있는 정체불명의 녹색 삼각형 모양은 음모가 가득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음모가 가득해? 그러게 왜? 공산당인가 뭔가 해서 우리 이 모양이냐? 우리 할머니 이길 수. 어, 뭐야? 너 에너지. 어이야.
어차피 못 이기는 거였네. 심형은 졌다. 눈앞이 깜깜해졌다. 말도 안 된다고. 그냥 야 원래 포켓몬 센터는 저 트레이너한테 한번 깨지면은 그냥 포켓몬 센터로 그냥 자동으로 그냥 돌려 보내주지 않니? 친절하지가 않네. 아 돈은 1,000원 있어요. 가만 그럼 얘도 싸울 수 있나? 죄송합니다. 방금 이병헌에서 신규 포켓몬 트레이너가 탄생했다고 해서 3층에 급히 공사 중이에요. 아 그래? 그러니까 지금은 3층에 못 가요. 아 알겠소. 미안해요. 에 대사 다 바뀌는구나. 병원 숲입니다. 초급 포켓몬 트레이너가 훈련하기 딱 좋은 장소예요. 야 이거 난 여기서 뭘 해야 되는 거지? 응? 팁을 말해줄까? 네. 뚝배을 이기면 경험치를 많이 준다고. 포켓몬을 레벨업 시키다 유용하지. 뚝배? 뚝배기 할리 나오는 거 아니니? 99을 이기면 경험치보다 돈을 많이 준다. 돈을 볼 때 유용하지. 난 팁을 말했당. 분명히 말했당. 야생의 포켓몬 간판 붙겠습니까? 네. 뚝배! 뚝배기! 뚝배기! 앗! 야생의 뚝배기 나타났다! 그러게 왜... 공산당인가 뭔데... 이거는 근데... 이길 수 있겠죠? 어? 피했어! 잠시만? 뭔데? 잠시만! 아 이거 그냥... 아예 공격 안하고 그냥 완전 그냥 경험치 그거... 어? 머리 뚝배기? 오! 오오오 안 세구나. 안 세구나. 아이고 그래요? 됐다. 40? 오... 도망가네? 이건 뭐죠? 갑자기 생겼는데? 이곳에서 서식 중인 야생 포켓몬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는 수정이다? 읽어봅니다. 뚝배! 독타입 포켓몬. 머릿속에 구수한 냄새가 풍겨오지만 넘버당한 뚝배기에 맞아 죽을지 모르니 조심해야 한다. 그래요? 그거 하나뿐이야? 아 나머지 다른 하나를 안... 처치를 안 해가지고 하나밖에 안 나오는구나. 구구! 아 구구가 뭔가 했더니 비둘기야! 야생의 구구가 나타났다! 그러게 왜 근데... 공산당인가 뭔가 해서 이 모양이냐. 기술은 없고요. 어머야! 아 얘도 약하네. 아 돈을 많이 주는군요 유독. 아니 그럼 레벨 4도 된 것 같으니까 돈 좀 주세요. 여기서는 돈을 달래요. 그냥 환자실 가서 푹 쉬세요. 아 이거는 딱히 달라지는 게 없군요. 그렇다면 얘랑 한번 싸워봅시다. 그 도전 받아들이죠. 얘는 이길 수 있을 거야 이번에는. 오 이쯤 되니까 이기네. 어휴 진짜 레벨 7? 어? 이럴수가. 내가 치다니 정말 뛰어난 실력을 가진 포켓몬 트레이너군요. 그래 자 여기 파란 배지를 받으세요. 파란 배지. 파란 배지를 받았다. 아까는 노란 배지 이번엔 파란 배지. 당신이 세계의 포켓몬 마스터가 되기를 바란 빕니다. 자 그래 배지 지금 2개 얻었어요. 2개 얻었고 내가 지금 레벨이 7인데 7도 7인데 내가 여기다 좀 도핑을 좀 했거든요. 공격력 강화야 그거를 좀 먹었어요. 어, 그러니까 깨지네. 겨우겨우 깼네. 그러니까 그래 어? 갈 수 있다. 아 여기 원래 못 갔었는데 이제 되네. 아저씨 혹시 요번에 새로 탄생한 포켓몬 트레이너인가? 네 그렇소. 그럼 나랑 시합을 겨룰 준비는 되었나? 만약 네가 나한테 이기면 빨간 배지랑 너에게 도움을 주는 물건을 주도록 하겠다. 나한테 도움을 주는 물건이라는 건 무슨 대시 슈즈 그런 게 필요한데. 포켓몬 시합이다. 아직은 무리됐스? 잠깐만 아직 겁쟁이군 이 녀석. 언제든지 시합을 붙을 준비가 됐으면 나한테 오게나. 지금 저한테 필요한 거는 단 하나거든요. 달리기 신발밖에 없는데. 일단 한번 싸워봅시다 얘라. 시합을 시작한다. 내가 사실 지금 공격력 도핑도 두 번 더 했고. 뭐야? 뭐? 에? 땅타입 포켓몬. 언제나 이라는 소리를 내는 귀여운 포켓몬이다. 좋아 가라 어머니. 이건 무슨 타입이 의미가 있나요? 그니까 얘는 노말이고 얘도 땅인데 아까는 격투고 그냥 이거 스킬도 없고 그냥 무조건 뚜두면 패는 거 밖에 없잖아 그냥. 어 이겼다. 오 2220원 얻었다. 이이이이
네가 이겼구나. 그래, 자 여기 빨간 배지를 받아. 빨간 배지를 얻었다. 그리고 이것도 받게나. 뭔데? 트레이너의 이동속 같은 거였다. 아, 역시 이걸 줘야죠. 너의 이동속도가 빨라졌다고? 정말이지 시원시원하게 다닐 수 있을 거야. 아무튼 잘 가게. 그리고 멋있는 대사 한 번 더. 멋있는 대사. 이거 라인하르트가 이런 말 하던데. 오, 여기 없어졌다. 라인하르트가 저런 말 하던데. 멋있는 대사. 그렇다면 1위로 가야지. 어? 이벤트 있다. 뭘까요? 어? 맞춰야 돼? 이거잖아. 이거긴 한데 다른 거 골라봅시다. 왕치는 뭐야? 쭉쭉쭉 빼기. 아, 뭐 다른 거 골라도 되는군요. 틀렸다. 아, 틀렸다고 끝이야? 맞았다 하면 만약에. 아, 이거 사람 궁금하게 만드네. 이거 참 진짜 이거. 쭉쭉쭉 빼기. 문제를 맞췄다. 아, 아 이거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대박. 대박이었어요. 자, 뭐 서류 종이다. 평범한 지식이 담긴 책이다. 여기 들어갈 수 있나? 오, 훈련실이네. 여기 또 무슨 몬스터가 있을까? 일단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다른 애가 나오겠죠? 수류볼! 이것은 수류탄이요! 아, 수류탄이구나. 찌릴 분볼이잖아요, 분볼이고. 때려! 자폭? 오우 센데? 자폭? 오오! 야, 야생인데! 얘는 뭐지? 킹 뚝배? 뚝배기. 아까 그 수류볼은 너무 세가지고 못 이기겠다. 아, 야생 포켓몬이 이렇게 세단 말이야? 어머야, 얘 또 두 번 때리네. 이상한 빛. 혼란이겠지 뭐 이거. 자해하겠지? 야, 근데 컨트 맞았는데 안 풀려. 아, 야, 우이. 야생 포켓몬들이 다 장난이 아니네. 요 녀석들을 잡을 만큼 이제 충분히 세졌습니다. 일단 도감 설명이나 좀 보자. 읽어본다. 수류탄, 수류볼, 볼, 불타입 포켓몬. 동그라미 모양의 귀여운 표정을 짓고 있는 포켓몬이지만 사실은 폭탄이다. 반하게 하면 폭발하니 주의하세요. 자폭 아니잖아 근데. 킹 뚝배, 독타입 포켓몬. 뚝배의 진화형 포켓몬이다. 여전히 상대의 머리통을 부수는 걸 좋아한다. 이 게임 타입이 의미가 있어? 그냥 다 그냥 독고 다이로 그냥 두두가 패고 끝이잖아. 가자. 트레이너 맞죠? 어? 아니네? 잠깐만. 아, 맞구나. 잠깐! 혹시 당신이 새로 태어난 포켓몬 트레이너입니까? 네, 그런데요? 그렇소! 오오오! 소감 한마디 해주시겠습니까? 난 포켓몬 마스터가 될 것이요! 오오미, 아, 오오미 쓰지 마! 혹시 저랑 포켓몬 시합을 해보시겠습니까? 오오미 쓰지 마세요! 예, 아니요. 예. 오야! 그럼 시합을 시작합니다! 그래? 기자라 리스크! 기자라 리스크 뭐야? 아! 아, 뭔가 있네! 매우 흉패해 보이지만 때로는 누구보다 용감한 포켓몬이다. 특히 11m 절벽에도 뛰어내려 공포를 극복한다고 한다. 그래? 얼마나 센지 볼까요? 아이고, 체력이 왜 이렇게 단단해 이거? 오잉? 오잉? 뭐야? 뭘로 진화하는데요? 아, 이제 더 이상. 네 눈엔 내가 그렇게 천진난만하게 보이냐? 스킬 있겠죠? 욕할매는 새로운 기술을 배웠다. 귤가게 욕의 세례. 아, 그래? 내가 치다니! 좋은 승부였습니다. 여기 회색 배지를 받으십시오. 야, 회색 배지는 좀 억지 아니냐? 그럼 안녕히 가세요. 포켓몬 마스터가 될 트레이너요. 이게 그러니까 그래. 이거 뭐 노란 배지, 파란 배지, 빨간 배지는 이해가 가는데 회색 배지는 좀 아니지 않아? 정비도 끝냈으니까 여기 갈 수 있나? 어, 뭐야?
문이 잠겨 있어서 못 들어간다? 여기는 어 갈 수 있다. 어 할아버지 반갑네 트레이너 친구요. 나랑 포켓몬 시합을 하지 않겠나? 자네의 실력을 정말 이제 알고 싶다네. 난 비록 할아버지지만 들풀을 매매 조언해서 20년간 수련을 했다네. 날엿보다가 큰일 날 테야. 아 시작 싸우는구만. 매매 양녀가 너의 실력을 보여주셨구나. 이젠 타입이 없네요. 이 포켓몬은 포켓몬 도감에 등록되지 않은 생명체입니다. 그래. 야, 네 눈에 내가 그렇게 천진난만하게 보이냐? 스킬, 새 스킬 한번 테스트해볼까? 귤까기 7턴 동안 공격력과 민첩성 방어력이 증가한다. 적 3턴 동안 적중한 적의 공격력과 민첩성이 감소한다? 오, 좋네. 일단 이거 버프. 오, 이거 좋은 거 아니야? 근데 버프 이거? 엄청 좋은 거 아니야? 매매 양령아, 비장의 기술을 꺼낼 자리야. 음매 분신술. 음매 뭐야 이거? 야 이거를 아, 진짜 둘이 다 공격해? 아 안 하는구나. 잠깐. 오 일단 이거 먹고요. 아예 공격을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네. 어휴 씨, 이거 번 돈 가지고 그냥 다 물약으로 다 쓰겠다. 이긴 이겼네요. 어? 정말이지 뛰어난 실력이구나. 자 이거 받게나. 보라색 배지. 이번엔 보라색 배지야. 혹시 자네 들푸른 매매 조언에 가고 싶은가? 아니요 싫어요. 그곳은 매매 양령을 처치하면 돈도 많이 주고 경험치도 많이 주는 끝내주는 곳이지. 어때? 그곳에 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줄까? 네. 아 가르쳐달라고? 알겠네. 그 들푸른 매매 조언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두 개의 물건이 필요하다네. 의족 한 개, 다운 포탈. 밑에 의족이잖아. 디아블로 2. 그 의족과 다운 포탈 두 물건을 가지고 있다면 나한테 오게나. 그럼 내가 그 물건을 조합하고 들푸른 매매 존으로 갈 수 있는 차원문을 열도록 하지. 이게 시크릿 카우레벨이죠 이게? 카우레벨? 아무것도 안 가져왔는데? 여긴 뭐야? 어? 저기요. 에? 뭐요? 저 이쁘죠? 노노. 뭐? 아니라고? 내가 인기가 없는 거 다 너 때문인 것 같아. 뭐요? 뭐? 뭐야? 진짜 뭐야? 날 건들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줘. 언해피너스. 난 한 분만이라도 행복하고 싶은데. 아 진짜 우울하게 생겼다. 언해피너스 악타입 포켓몬. 늘 행복하지 못한 패티몬이다. 행복한 포켓몬들의 행복을 파괴시키는 걸 좋아한다. 야, 괜히 건드린 것 같다. 내가 그렇게 천진난만하게 보이냐? 이길 수 있을까? 오우씨. 1대1이라서 쉽긴 쉽네. 1대1은 쉽긴 쉬운데 문제는 포션을 너무 많이 썼네. 아이 짜증나. 이거나 받아. 배지. 하얀 배지를 얻었다. 오 하얀 배지. 키 171cm 몸매도 적당한 나이인데 왜 이리 인기가 없징. 난 한 번만이라도 행복하고 싶은데. 그래 별다른 건 없다. 하얀 배지 얻었으면 이제 1층으로 갈 수 있죠. 드디어 1층 가는군요. 아 이 게임 노가다가 너무 심해. 3층은 정복했고 2층, 1층 드디어 가는구나. 뭐야 요 박스의 포켓몬 강의. 오늘의 포켓몬은 뭘까요? 피카츄. 오 피카츄구나. 아하씨. 구구기사는 구구의 진화형이지. 사실은 구구들은 날개를 이용해 날 생각을 안하고 라면 면발이나 먹고 또 먹어 돼서 날개가 퇴화되어 버린단다. 그런데 말이야 이렇게 된 구구는 날개가 못쓰는 게 아니란다. 날개에서 아주 묵직한 발과 손이 생기지. 이렇게 된 구구는 채찍을 들고 정의감을 내세워 악한 포켓몬들을 채찍으로 퇴치하게 해주지. 아주 기특한 포켓몬이라고. 네 좋은 거 배워갑니다. 오늘의 한마디. 구구기사를 만나면 경의를 표하고 구구기사를 만나면 라면을 끓여주세요. 좋은 거 배워간다. 돈 안 주냐?
오다 이래야지 이래야지 이래야지. 자 그럼 내가 갈 곳은 나갈 수 있잖아 이거. 아직은 나갈 수 없다. 게임 진행을 위해 8개 배지를 모두 얻게 되면 나가서 4천왕을 도전할 수 있게 된다. 그런 8개 배지를 모두 얻은 다음에 4천왕을 깨야 이거 엔딩이 나온다고? 나 배지 몇 개지? 6개잖아. 아 그렇게 많이 녹아다녔는데 아직도 남았어? 이럴 수가. 얘는 보나마나 또 싸우는 거겠죠? 평범한 지식이 담긴 책이다. 아 여기도 있네. 그래그래 그래. 질 좋은 아이템을 팔고 있다네. 오 최고급 상처약이 있네? 오 이걸로 갈아탈까? 자 그러면은 여기부터 가보죠. 여기 응? 아니 당신은 오 의사 양반이다. 어... 굳이 포켓몬 시합을 해야 합니까? 이 양반이 직접 나오네? 가세요 구구기사. 아... 언급했던 포켓몬이 바로 나오냐? 비행타임 포켓몬 구구의 진화형 정의감을 내세운 악한 포켓몬을 퇴치하는 기특한 포켓몬이다. 내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1대1인데? 1대1이면 내가 무조건 이겨. 확실한 거. 오? 오 뭐야? 야 못 이기겠는데? 오 뭐야? 오. 야 이거는 못 이기지 이거는. 내가 아까 무조건 이긴다고 그랬는데 절대 못 이긴다 이거는. 이쪽이 아니고 여기 있잖아요? 여기부터 가보자. 할머니! 할머니 뭐하세요? 에구 에구 거기 젊은 총각 혹시 포켓몬 시합을 하러 왔수? 알았다우. 할머니는 나오라 과광광보라 과광광볼. 찌릿이 공이잖아. 수료볼의 진화형이다. 일단 이 포켓몬을 만나면 반드시 폭탄 해체 작업을 해야 한다. 강철 타입이요? 이거 뭐 타입은 사실 관련 없잖아요 그냥. 천진난만하게 비냐? 자, 얘 한번 보자. 일단 나는 먹고요. 잠시만? 왜 뭔데? 잠시만? 뭐하는데? 어? 이거 이상하네? 뭔가 이상한데 이거? 왜 공짜 아니야? 어 뭐야? 과학 강보라 이 세계를 파멸을 이끌 폭발을 할 준비를 하거라. 파멸의 폭발까지 9턴. 야 이거 멸망의 노래잖아 이거. 멸망의 노래. 어떡하지 이거? 아 이거 안되네. 공격력이 모자라. 지금이다 과곽광볼 파멸의 폭발. 아 Nuclear launch detected. 진짜 죽어요? 할머니 할머니! 예, 예, 예. 예, 예, 예. 망했다. 그 후 심형이라는 포켓몬 트레이너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 공격력이 모자라. 아, 일단 3층 책서랍. 타운 포탈. 그래, 그래. 이거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도 했던 것 같은데? 병원 탈출 예전 시리즈에서? 아 그래 여깄네. 그래 이거 두 개네. 이거 예전에 했었어요. 병원 탈출 그 리메이크된 버전 말고 옛날 버전에서. 그래 그 의족이 맞다네. 타운 포탈. 응? 맞아 그 타운 포탈이 맞다네. 좋아 두 가지 물건을 전부 찾았구만. 이제 이 두 개를 합치면 졸로 가는구요. 자 이분이 바로 들푸른 매매초원으로 통하는 차원무이네. 어서 빨리 가서 자네의 포켓몬을 육성시키게나. 여기 갑니다. 야 근데 지난번에 봤을 때랑 뭐가 좀 다른데? 빨로 거기다가 이동속도 무지 빠른데? 게다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데도 있어요. 아 이게 포켓몬 센터구나 이거. 뭐 다른 거 파나요? 아무 특별한 걸 팔진 않네요? 그렇다면 다른 거 여기 오른쪽에도 길이 있었는데 아 이건 없구나. 일단 한번 싸웁시다.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아, 얘구나. 보스전에 나왔던 개구나. 네 눈에 내가 그렇게 천진난만하게 보이냐? 아, 얘면은 그냥 이기죠. 얘면은 그냥 이기지. 오유. 1200원 주네? 아, 포션 하나 써도 되겠다. 얘를 깨가지고 지금 포션 하나를 썼거든요. 아, 그럼 여기서 그럼 레벨을 계속 올려야 된다는 건데? 아,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에너지 몇이야, 이거? 아, 이겼다! 아! 아, 진짜 너무한데? 이거? 에너지 이거? 이 할미가 적구려! 자, 이걸 받듯우. 검은 배지를 얻었다. 에고, 그거 너무 아쉽구려. 아, 힘들었어. 이 할머니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 일정 턴이 지나가면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은 이 할아버지. 아, 할아버지 아닌가? 아, 맞아. 이 청년. 의사 양반이었죠? 의사 양반. 제가 방어력도 조금 충분히 많이 높였거든요? 야, 네 눈에 내가 그렇게 천진난만하게 보이냐? 일단 얼마 달아 좀 보자. 일단 나는 이거 기술 쓰고요. 어? 안 받아? 아, 그래. 아이고, 씨. 이건 세구만. 이건 무지하게 세구만. 어이구, 진짜. 야, 이거 뭐. 깨긴 깼다. 아이고. 깨긴 깼네. 아, 내가 졌군요. 아, 받으세요. 초록 배치를 얻었다. 아, 감사합니다. 아, 포켓몬 시합은 몸에 해로우니까 그냥 푹 쉬세요. 아, 뭡니까? 아, 회복하고요. 지쳤다. 전 이거 레벨업 충분히 많이 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정도 레벨업을 해야 겨우 그냥 적정 수준이네. 나 진짜 레벨업도 많이 하고 도핑도 많이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야. 도핑을 더 해야 되나봐. 이게 끝이 아니고 또 있잖아요 지금 여기 앞에 사초라. 산 넘어 산이구만. 당신은 8개의 배지를 모았으니 4명의 전설적인 포켓몬 트레이너인 사초랑과 포켓몬 시합을 도전할 수 있다. 한번 도전하게 되면 당신이 사초랑부터 패배, 게임오버가 되거나 사초랑을 모두 이기기 전까지 다시 돌아갈 수 없으니 주의할 것. 도전? 네. 왠지 이걸로 안 될 것 같긴 한데. 아, 컨셉은 사초랑이랑 똑같아. 네가 바로 우리 사초랑을 덤빌 트레이너구나. 하지만 이런 말이 있지. 사초랑 중 제일 처음에 등장한 놈은 반드시 최약체. 하지만 난 그렇지 않아. 그렇다고 믿고 있다. 암튼 본론으로 들어가서 사초랑의 실력이 어떤지 제일 처음으로 느껴보고 똑똑히 보거라. 4명만 해치면 되는 거야? 4명 다음에 챔피언 있는 거 아니야? 더 세 보이는데? 99의 최종 진화형 기사에서 그리대로 진급했다. 정의감이 더 불태우러는 포켓몬이다. 네 눈에 내가 그렇게 천진난만하게 보이냐? 아까 걔랑 달라진 거는 방패를 들었다는 거. 그거 말고는 달라진 게 없는 거 같아요. 울부짖기? 엄마야! 에? 뭐하냐? 에? 우와! 이게 말이 되냐? 와, 얘가 최약체라고? 진짜? 야, 보기보다 실력이 높은 트레이너로구만.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하지. 아직 나 말고 3명의 트레이너가 남아있다. 그래, 네가 이들을 모두 이길 수 있겠나? 돈은 왜 줘? 나갈 수 없잖아 이거. 나갈 수 없다. 이러면 상점에 갈 수도 없잖아요. 왜 포켓몬은 사초랑한테 깨져도 바로 포켓몬 센터로 간단 말이오. 돈, 내가 지금 번 돈 가지고. 근데 이거는 나갈 수도 없잖아. 나갈 수도 없는데 뭐라 돈을 줘 이거. 아니면 중간에 상점 있어? 아니잖아요 그것도. 게다가 나 이거 최고급 상초약을 아까 10개에서 7개로 썼는데 아까 3개 얻어가지고 지금 6개 됐네. 근데 이거는 못 이겨. 저게 최약체래.
그러니까 결론은 또 레벨을 올려야 된다는 건데 여기서 레벨을 뭘 또 더 올리냐. 미치겠네. 와, 이 정도까지 올리니까 그래도 첫 번째 사초랑은 쉽게 깨네요. 원래는 얘 되게 어려웠는데. 그래, 두 번째 보자. 얘 뭐야 이것도. 천왕주를 이기다는 출발부터 좋은데요. 하지만 2단계부터가 어려워서 조금 어려워질 겁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아유, 첫 번째도 어려워가지고 지금 노가다 겨우 해가지고 겨우 이겼더니만. 얘 또 뭐야? 메탕보? 메탕보? 순간 상대방의 모습을 똑같이 변신하는 능력을 가진 포켓몬이다. 상대방의 능력? 설마 메타몽처럼 내 능력치를 복사한다 뭐 그런 얘기는 아니겠지? 일단 한번 보자. 얘 패턴을 보자. 잠시만. 왜? 뭐 잠시만인데? 어, 진짜야? 아, 설마 능력치 복사됐어? 아니 그건 아니겠죠? 아, 아니야. 능력치가 복사된 건 아니고요. 그냥 모습만 변했네 보니까. 얘 지금 나 때라도 좀 데미지 안 다네요. 오케이 오케이. 야, 약한 거 아니야 그러면? 괜찮아. 이 정도야 버틸 수 있어요, 이 정도? 아, 괜찮아. 뭐야? 야, 엄청 쉽네! 장난합니까? 야, 이거 뭐 첫 번째가 더 어려운 것 같아. 대단해요, 날 이기다니. 하지만 긴장을 늦추시면 안 돼요. 아직 절반밖에 못 왔지요? 힘내요. 당신은 아마도 사초랑을 모두 이길 수 있을 거라 믿어요. 네, 알겠습니다. 한 번 더 말 걸어볼까? 그나저나 아침밥은 무엇을 먹을까나? 생닭 먹을까? 이거 세이브해도 되겠다. 세이브하고 앞으로 나아갑시다. 얜 또 뭐야? 아, 이거 또 회복을 안 시켜줘요, 이거? 보니까? 깊고 깼는데 회복을 안 시켜줘. 그게 좀 짜증나. 뚝배기! 홀리야, 홀리! 이래. 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 쑥! 면발이 억수로 부드럽네! 국물도 얼큰하예, 얘. 포켓몬시야 발레예? 당연히 해야지. 얘는 왠지 그 뚝배새 진화형이 나올 것 같다. 면발이 역시 부끄럽네. 아니, 부드럽네. 아, 그러네. 역시 맞네. 뚝배새 최종 진화지. 뚝배새 최종 진화형. 이제 아예 대놓고 상대의 머리를 깨부순다고 한다. 야, 네 눈에 내가 그렇게 천재. 내가 두 번째 보스는 별로 그렇게 안 어렵게 깼으니까 얘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존나 까래. 한번 보자. 스탯을 보자. 뭐야, 이거. 어? 야, 약한데? 위력 5. 뭐야? 아, 9. 이건 세다. 어? 스턴도 걸려, 이거? 어, 스턴이 걸리긴 하는군요, 이게. 아, 근데, 아이씨. 아, 이거 너무 쉽다, 아이고. 뚝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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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못하는구나. 자, 회복을 하고요 갑시다. 아, 지금 아직 조금 덜 찼으니까. 얘다 마지막이죠? 마지막이야? 오, 김두환이 아니야? 진짜로요? 여기 있었구만 심혁이. 나 두환이야. 내가 여기 왜 있는지 알겠나? 야, 얘가 마지막이구나. 그래, 상하룡. 상하이죠? 너를 정했다. 너의 실력을 보여주고 심혁의 목숨까지 뺏어가자꾸나. 이보시오, 나 상하이가 봐. 한번 꼭 붙어보고 싶었어. 보기에는 온순한 표정을 짓고 있는 귀요미 포켓몬이지만 일단 영리를 건들면 파괴적인 본능이 되살아나니까 주의하세요. 포켓몬 기술 중에서도 영리란 기술 있잖아요. 네 눈엔 내가 그렇게 천진난만하게 보이냐? 괜찮아. 약할 거야, 괜찮아. 방어? 어, 방어도 하네? 어, 얘가 방어. 뭐야? 아, 안다네? 괜찮아. 방어 왜 하는 거지? 이거 속셈에서도 방어를 하나? 도발? 야, 도발은 뭐, 솔직히. 그럴 쓸모 없어. 도발은 뭐, 솔직히 말하면. 폭발. 이거는? 어떠, 조금 세긴 하다. 오, 이거 뭐야, 이거? 오, 조금 세요? 조금 세지만 괜찮아. 아, 조금 어렵긴 했는데 그래도 이겼다.
강아지 사촌왕 다음에 챔피언이 있을 거 아니야. 돈 주는 거 보니까 챔피언 있는 거 같은데? 아 잠깐만 이거 돈이 무슨 필요 있나요? 이거 나갈 수 없는데? 이럴 수가. 내가 이따위 심여가 되지다니. 가는구나. 뒤에 또 누구 있지? 나가? 나 나간다 진짜. 또 누구 있으면 안 돼. 나 나갈 거야. 아, 또 돈 많다. 어, 뭐야? 오, 엔딩이다. 심영은 사촌왕을 못 이겼다. 사촌왕을 못 이겼으니 무엇보다 김두한을 이겼으니 심영은 안전해가 병원을 탈출할 수 있었다. 모두 다 당신 플레이어의 덕분이다. 메이드 바이 아, 끝났다. 끝났다. 엔딩 2 포켓몬 마스터. 당신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여 어머니를 포켓몬을 삼았고 포켓몬 마스터라는 엔딩을 보았습니다. 다른 엔딩을 찾아보세요. 야, 이거를 드디어 깼구나. 노가다 엄청 심했어요, 이 게임. 레벨 31이잖아, 지금. 응? 뭐야? 어라? 이게 왜 이래? 응?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다고?! 아직 안 끝났어?! 내가 어디 있는지부터 찾아보렴! 아마 여기일 거예요 지금? 여기? 나 왠지 여기가 계속 수상했는데 안 들어가지더라고. 아 진짜 안 끝났네? 아 야 업로드 좀 하자! 야 그만 찍고 업로드 좀 하자. 나 이거 며칠째인지 아니 이거? 지금 레벨 노가다. 아 미치겠네 진짜. 그래도 돈은 많이 벌었어요. 돈은 많이 벌었으니까 뭐 여러 개 막 살 수는 있지. 그쵸, 그거 하나는 좋은데. 아 이거 뭐 도핑에 다 투자할까? 미치겠네. 이거 999 260자 이거 보니까 저기 마지막에 엄청 어려운 보스가 있는 모양이고요. 이거 틀림없이 4천원 노가다 될 거야. 아 안되네. 하지만 이게 끝일까? 힌트, 들푸른 매매 초원. 아, 사촌왕 노가다가 안 되는군요. 이게 원래 포켓몬은 사촌왕 노가다가 되잖아요. 근데 이건 안 되네. 이보게 포켓몬 마스터. 에? 매 초원 왕국에 뭔가 심상찮은 기운이 낸돈다네. 2회차 플레이죠? 뭘까?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하나? 들어가 볼까? 네. 갈 길이 여기밖에 없죠. 뭐 가야죠. 하지만 영원히 여전히 평화로운데? 매매촌? 그리고 제일 의심스러웠던 여기. 웬 굴길이 생겼다. 그래 여기 예전에 내가 노가다 할 때 뒤져봤었는데요 여기는 없었거든요? 뭐야 여기? 어? 뭐야 이거? 야 너도 그거니? 매매 환경 수호자. 어 근데 색깔 좀 달라 근데? 그죠? 색깔 좀 다르죠? 하지만 나는 이거 공격력이 만땅이기 때문에. 오 한 방에 안 죽어? 어쭈? 됐다. 아 도 확실히 많이 주네. 7400 저 밖에 내가 300, 1200이었거든요? 오 게다가 체력 강화할까요 저? 이야 죽인다. 그래 끝에 누가 있나 한번 보자 한번. 이거 다시 나갈 순 있죠 이거. 아 다시 나갈 순 있네. 그러면 끝에 누가 있나 좀 보러 갑시다 그러면. 이거 뭐 싸울 때마다 이거 도핑약을 주네. 아 이거 확실히 이거 뒤에 뭔가 좀 엄청 센 애가 있네. 웬 비석이다. 만져본다. 만지면 다음 주로 가겠죠? 그러네 그러네. 당연히 돌아갈 수도 있을 거고요. 아 그다음은 저쪽이다. 저기 왼쪽 아래 저거 보이네. 저기로 가면 되네. 아 저기 있네 저기 있네 저기 있네. 야 거기 막고 있지마. 순간이동기다. 순간이동을 한다. 자 다시 여기로 왔어요. 아 다시가 아니죠. 새로운 데죠. 새로운 데. 오 아래
예. 뭐지 저거? 겁나 뭔가 졸라맨들 그러는 거 보니까 제작자네. 제작자네 제작자 저거. 얘는 또 뭐야 이거? 거기 포켓몬 트레이너! 10,000원으로 맥스 포션 10개야 교환하지 않을래요? 아 이거 있구나. 잠깐만 저 근데 이게 맥스 포션이 뭔가 필요한가요? 10,000원을 주시면 체력 강화약 30개, 방어 가력 강화 10개, 공격력 강화약. 오. 하지만 이거를 하기 전에 예, 저 마지막 보스의 스펙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제작자 같은데 이거? 누던, 누런던니 제작자네. 제작자, 당신은 누구요? 나? 이 게임의 진짜 보스 노릇을하고 있는 NPC지. 뭐요? 아, 정확하게 말하면 포켓몬 루트에서만 진짜 보스 노릇을하고 있지. 아무튼 날 찾았으니 포켓몬 시합이다. 과연 나를 이길 수 있을까? 아, 이런. 이 세상 가장 짝짱맨이고 개사기이며 OP인 포켓몬 나와. 에? 누구세요? 왠지 스타크래프트에서 본 것 같기도 한데? 이 포켓몬은 포켓몬 도감에 등록되지 않은 생명체. 뭐 울트라비스트야 뭐야 이거. 울트라비스트 아니야? 야! 네 눈에 내가 그렇게 천진난만하게 뵈냐? 펑! 때려보자! BGM 진짜 좋다. 오! 아니야 잠깐만.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네. 이 정도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 정도면. 오오오오! 아 이래가지고 지금 나 그 에너지 그 맥스를 채워주는 그게 필요한 거구나. 오마야. 오! 시명은 졌다. 눈앞이 깜깜해졌다. 말도 안 된다고. 레벨업이 정말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말 조금이요. 아 그리고요 이거 10,000원으로 사면은 미안하지만 그 맥스 포션 10개가 전부였어요. 매 한 번밖에 못하네요. 이제 우리 마누라를 위해 설렁탕을 사줘야겠어요. 매 네네네 이거 어쨌든 됐다. 체력 강화약을 무진장 먹습니다. 다 먹어. 최종 보스야 최종 보스. 그리고 방어력 강화약 이것도 다 먹습니다. 다 먹었고요. 그리고 공격력은 사실 얘 먹어도 상관없으니까 이번엔 드디어 얘 하나 주자. 아 얘는 999에서 안 올라가니까요. 자 그러면 시명이도 공격력이 세졌다. 얘는 굳이 세질 필요가 없긴 한데 어쨌든 간에 세지긴 세졌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도핑을 했는데 이걸로 이길 수 있을까? 불안한데? 내가 지게 생겼잖아. 뭐야 페이스 두 번째로 바뀐 건가? 지금? 근데 뭐 다른 특별한 거 있나요? 몰라 지금 뭐 그냥 위험만 준 것 같은데요 그냥. 뭐 딱히 뭐 그렇게 많이 달라지거나 그런 건 없어요? 지금? 야 얘가 더 드디어 밀렸다. 2판 4판이야 분신술을 사용해. 분신술? 야 이거는 야 이건 반칙이다. 이거는 야 이건 반칙이다. 이거 너무한다 야 이건 반칙이야. 이런 게 어딨어. 와 하나 깼다. 하나 깼어. 오 뭐야. 아 이거 중앙에 하나 깨면 두 개 깨지는구나. 아 이거 사실 제가 한번 게임오버 됐어요. 왜 게임오버 됐냐면은 이 중앙에 있는 애 말고 이 졸개들 때리다가 이 졸개들이 너무 안 죽는 거야. 그래서 다시 시작해가지고 이번에는 얘만 때리는 걸로 했는데 얘 죽으니까 둘 다 죽는 거였군요. 그럼 그 졸개들 때릴 필요 없었던 거지? 아 근데 뭐 이렇게 많이 주냐? 또 있어 설마? 타임! 왜 타임이야? 너 치트키 썼지? 뭐요? 너 버그 썼잖아 핵 같은 거. 뭔 개소리야? 그래 뭔 개소리야? 난 실력으로 이겼었어 이 부들추가. 그래 부들부들 인정 못해! 뭘 인정 못해 임마! 이 게임을 오류시켜야겠어! 뭐요? 이보시오! 어? 뭐야? 야 에러나서 튕겼네? 아 이게 끝인가봐!
거기서 엔딩이 제대로 안 나오고 튕기는 게 맞다고 그러네요? 아 그래? 그럼 결국에는 끝까지 이 누런던니 제작자를 이길 수는 없는 거야? 아이 미치겠네 진짜. 여기서 끝낼 순 없다. 아 이게 왜냐면은 제가 예전에 게임 제작자 이기기 할 때 무슨 파일이 없다면서 튕겼는데 제가 그 파일을 이제 직접 만들어가지고 BGM을 이렇게 딱 집어넣으면은 거기 넘겨서 볼 수 있거든요? 게임 제작자 이기기 2 보신 분이면 아실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긴지. 요 파일이 없다고 해서 튕겼는데 만약에 내가 요 BGM 요 폴더에 이거를 채워놓고 보스 다시 깨면은 그럼 뭐가 나올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 근데 그거 어떻게 다시 깨? 그 체력 꽤 많던데? 자 죽였다 어떻게 되나 좀 보자. 아 자 그래요? 뭐야? 아 이러고 아무것도 없어? 아 진짜로? 아 진짜 나 이거 왜 다시 깼냐 이거 도대체. 아 진짜 이거 한 번 깨는 대로 시간 엄청 걸리거든요. 허무하네. 아니 거기서 일부러 버그가 나게 해가지고 이 다음에 뭐가 있나 보고 싶었는데 결국 아무것도 없는 그냥 까만 화면에서 그냥 끝나네요. 아이 진짜 뭐 이스터에그 숨겨놓은 거 없어? 진짜? 아 이거 세이브 되네? 희한한 건? 여기서 끝났네요. 에이 어쩔 수 없다. 진짜 녹화 끝내겠습니다. 안녕!